우리가 깜짝 놀랄만한 얘기를 결과에 충격을 하고 노력하신 것은 너무 과장해서 오늘 밤 절대로 두 다리 쭉 뻗고 잠들지 못할 거다. 이거 하나예요? 네. 배터리가 두 개인데요. 저게 이제 계속 풀로 켜놓으면 한 시간 조금 더 갈 거예요. 근데 그간 필요할 때 이렇게 원래 이렇게 계속 켜놓으면 조금 빨리 가고. 일단 꺼주세요, 감독님. 이거 수면이면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이걸로 하고 일단 물 끓이는 거야. 쉽죠? 참 쉽죠? 아, 빠르지. 왼쪽으로 바닥으로 깊어있게 가네. 물 몇 통 넣어야 되지? 너무 많이 하면 땅 쓰니까 충분히 끌어. 이거 된다! 된다! 왜 우리가 생존 버라이어티로 바뀌었어? 아니 이래도 사실 상관은 없는데 왜 나냐고. 왜 나냐고. 야, 안 밀려요! 이제 칼을 갈아야 돼. 이대로는 절대 내가 물러날 것 같아. 면부터 넣나? 스타일 따라 알아서 끓여보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괜찮아요. 다 맛있게. 뭐야? 감독님 라면 죽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젓가락이 없어서. 베이지학도에서 펼쳐지고 있는 비박 특집 비박이 지들이 최소한의 지들이 물품과 지들이 확보가 된 상태인데 말이죠. 네. 최고의 보금자리는 우리가 갖지 못하더라도 네. 나의 재원이 상대방에게 침낭역할이 될 수 있는 또 상대방 재원이 나에게 침낭역할이 될 수 있는 네. 우리는 팀원들이 있다는 겁니다. 네. 언지영군 같은 경우는 혼자서 그렇죠. 이 방을 지켜야 되는 공포와 네. 그 입에서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서 생각하고요.
야전에 가장 강력하니까 최소한의 저런 장비를 가지고 어떻게 이걸 이용하겠어? 바람막이를. 제가 볼 때는 이 지열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이 박스를 갖고 바람을 좀 막아야 될 것 같아요. 형. 박스 바다를 깔아야지. 진짜 좋은 아이디어 생각났어요. 하나 말씀드려도 돼요? 예. 냉장고 박스 사듯이 그 안에 캡슐로 들어가서 우리가 자는 거예요. 괜찮네. 그럼 일단 저거 가져가라. 그럼 박스로. 밥은요? 밥은요? 예.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오늘 고생하시는 것 같으니까. 어? 우리 그냥 모으실까? 네, 뭐 그건 저희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해드려야 돼. 뜻이 너무 가상이라. 오, 그 괜찮은데 수고라. 잠깐만, 잠깐만. 이러고 내일 형님 집으로 붙여주면 되지. 야, 그냥 이래 붙여 안 되고. 야, 최고야, 최고. 아, 귀여워. 오, 이건 완전히 스위트룸인데. 아, 그거 복불복해요. 사이즈가. 와, 와. 와, 와, 이거 대박이다, 이거. 여기 박스로 집을 만들까요? 여기 딱 그냥 들어가면 되잖아요. 예. 야, 진짜니까 진짜다. 어? 에, 이제 형 이게 나. 형 이거 좀 봐봐. 형 안 좀 봐봐. 아, 따라. 이렇게 이렇게. 참. 나와봐, 나와봐, 나와봐. 우리 집도 3표를 다 가린다. 야. 우리 여기서 또 나와봐, 나와봐. 만들게 이거. 한번 봐, 한번 봐라. 와. 편하다니까. 잘만하지. 예, 네, 편해요. 들어줘. 없어. 들어줘. 김씨 형. 한번 들어와 보세요. 자세가 민망해지잖아. 이렇게 가면 돼. 민망해. 너 야, 왜 그래? 뭐해? 절대 못하게. 24표. 뭘 이렇게 원해? 청테이프 좀 더 주시면 안 돼요? 여기 있습니다. 더 주죠. 아, 이게 좋게 말해 뭐 비 뭐라 그러시죠? 비박. 이게 거지죠 이게. 야, 우리 섹시 문자가 마치 이걸 알고 있는 듯 보낸다. 수고해. 옷 따뜻하게 입었지? 오늘 실내 취침하도록. 아자 아자. 신발 벗고 들어가세요. 여기. 어, 이거 죽인다. 아침에 태양열. 저희 알죠? 원리야, 우리 원리 좀 알았다. TV도 나와요, 저희. 이성한테나. 이성한테나. 어때, 뭐야? 그럼 각자 자리 잡아볼까? 뭐 어때? 그냥 해야 돼. 어? 오, 찬바람 장난 아니게 들어오는데? 아이, 바람 너무 들어와! 그 말씀아, 뭐야. 얼른 들어와. 에이, 뒤에 여기. 이쪽? 맞지? 됐지? 야, 바람 제대로 막았다. 저 사장님, 저 예. 손에서 왔는데요. 예예예. 예. 여기 뭐 집 분양한 데서 놀러 왔어요. 예예. 몇 분 오셨는데요? 저 구경 좀 할 수 있어요? 예, 구경할 수 있어요. 아, 이쪽이 만약에 이게 바닷가 쪽이니까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다 담비게 돼 있는 거예요? 아, 내진 설계 다 돼 있는 집이에요. 아, 그 겉옷 그릇도 무너지지 않네? 안녕하세요. 사실 거예요? 예? 사실 거예요? 얼마인데요, 이게? 이거 40만 원. 이거 원룸이요? 그게 120만 원. 120만 원. 왜 더 비싸요? 가운데 더 비싸요? 더 큰데. 원룸이 원래 최신으로 잘 나왔어요, 그게. 아, 인테리어가? 네, 실패해서도 잘 나오고. 예. 이것도 이거지만 저희 괜찮은 땅이 있거든요. 어디요? 30만 평짜리 있는데. 30만 평짜리 있는데. 아침에 보고 가실래요? 아, 지금 보러 가면 돼. 아, 지금 너무 늦었고. 아침에 보러 가야 돼, 아침에. 아, 밤에 잘 안 보여요? 여기서 주무시고 가시면 돼요. 네, 들어가 볼게요, 한번. 내가 볼 때 원룸이 최고인 것 같아. 천정이 좀 낮은 감은 없지 않아 있는데요, 설계가. 저게 아주 잘 빠지게 나왔어요. 형, 근데 형이랑 누가 같이 자? 잠깐 누웠는데 꿈꿨는데, 꿈꿨어. 잠깐 누웠는데 금방 꿈꿨어. 잠깐만요. 그래? 어, 이거 잠깐 이거 잘못 나왔네.
관이에요, 관. 관으로 나왔어. 기분 너무 좋네요. 인간적으로. 아, 요거 지금 요 상태면 그냥 자겠는데? 이게 아마 만약에 우리 그 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뭐 어디 여행을 가가지고 네. 이제 뭐 비방을 해야 된다. 근데 이런 분위기다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불은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불을 지필 때 절대 이 불 주변에 가지라든지 이거 완벽하게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 예. 불 지펴야 되겠다. 네. 그리고 지금 여기가 우리가 야영하는 데가 불을 필 수 있는 데죠? 야, 원래 공식 야영장. 아, 공식 야영장이에요. 그러니까. 아, 여기가 공식 야영장이에요? 핸드폰으로 오늘 우리 숙소 하나 저장해놨어요. 이걸 언제 다시 볼까? 뭐야, 고기야? 오늘 고기? 여러분들 오늘 결과에 승복을 네. 하고 노력하신 분들 너무 자상해서 저희가 그 바베큐를 저희가 준비했어요. 오! 우와! 진짜로요? 아, 지원이 형 너무 불쌍해. 아니, 아무것도. 아니, 거기 있으니까 사람이 그렇게 변하죠. 박스 앞에 있으니까. 야, 움직이가 지금. 아, 박스 앞에 있어, 진짜. 그래, 그래, 형.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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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와. 아이고. 와, 자연술. 와. 아니, 그때 좀, 아니, 대지 마라. 여보. 불이 한 푼도 보인다. 이 사람 밑에 나무들을 남의 수술을 이렇게 훔쳐가. 이렇게 떠가지고 남의 보일러를 뒤지고 그래. 와. 아유, 좋아. 대박이다. 와, 정말 제대로 된 거 주셨는데? 와. 우와. 우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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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아니다. 우와, 대박이다. 우와, 아, 죽이네. 우와. 앉았었다. 앉았다. 아, 근데 지원이 형이 왜 이렇게 갑자기 복이 없어졌지, 진짜? 오, 베이컨이다, 베이컨. 와. 와, 제대로 간다. 와, 뭐 한 입에 다뤄도 되겠다. 오. 이야. 와. 오, 야, 오, 색깔 봐, 색깔. 뒤. 형, 이렇게 있는 게 진짜 기름이 쪽 빠진 거죠? 와, 하나 만나는. 이거? 그 정도 됐습니다. 아, 기분이. 우와. 맛있어요? 우와. 죽어? 어? 죽어. 자. 자, 내 동생. 와. 어, 다행이다. 나한테 생각 안 나가지고. 지원이 형! 아! 와. 에휴, 먹는 거 제가 대신 먹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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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이 들어. 아니, 절대 데려오지 않고, 나. 어차피 내일까지라고 했잖아. 나 알아서 데리고 가서 절로 판매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다 깨워가지고, 목 짓바해가지고 일로 보내버리게. 나는 임무 완수했다. 어? 점 찍고 새로 나타난 거지. 은소이로. 은소이로. 침대 보이죠? 잘, 화면 잘 이렇게 걸면 화장하는 줄 알겠는데. 어? 불길 좀 이렇게 올라오면 저 여기 누워있고 하면 화장하는 줄 알겠는데. 손을 잡아줄게. 여기는 열기가 하나도 안 오는데? 여기 딴 곳인데, 저기랑? 이게 뭐야? 날씨가 너무 반바스틱하고 너무 콜드해요. 오, 나 이러다가 다이 할 것 같은데. 불 꺼졌나? 꺼져라. 불이 하나도 안 와.
미안해 원래 안녕하나 제발 눈만 떠라네 눈만 떠져라 눈만 떠져라 무대만 안 들어가 내 말도 안 돼 진짜 아들 아빠 봤지? 주문이 형 거긴 어때? 추워? 춥지는 등이 좀 그런데 발이 많이 시려울 것 같은데 젊을 때 사서 고생한다고 하지만 이건 아니야 가지고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아, 이거 이 정도만 해도 뭐 저희들에게 굉장히 큰 기쁨입니다. 정말 이 마을 보여서 우리 젊음이 위대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살아서 만나겠습니다. 1박 2 그러들 가세요. 아, 카메라에 내 얼굴 비친 게 아니야. 8000m 고봉에 와 있는 사람들인데. 3년 처음에. 솔직히 두 명 힘들 거야. 에어컨 빡세지 저번에. 호동이 거기 두 명 힘들겠죠. 저 텐트가 불어보기 처음이야. 이게 저 이게 걱정돼서 지금 잠을 못 자겠어요. 예, 네, 안녕히 주무세요. 네, 주무세요. 수고나 잘 자. 살아서 보자. 네, 내일 뵐게요. 건강한 모습으로. 이거 좋은 지음이라 생각하자. 네. 파이팅! 네. 파이팅. 나도. 연기도 좀 하고 불도 확인하고 분위기가 어떠셨어요? 역대 최고인 것 같은데 아 진짜 몸이 장난 아니다 아 힘들다 진짜 두드러 맞아
아니 완전 그건데 고구마 식당 아줌마한테 하나 물어볼까? 고구마 하나 있냐고? 안녕하세요. 혹시 고구마 있나요? 고구마? 없나요? 없지. 아. 감자도. 어 있어 감자 있어. 감자 있어요? 원박지도 이렇게. 네. 저는 못 자겠다 저기서. 이제 찍어드릴까요? 그래 그랬다. 하나 둘 셋. 저기 바퀴도 따뜻한 것 같거든? 아. 와 멋있겠다. 멋있겠다. 와 예술대인데 완전 제대로 된다. 어, 이거, 어? 몸도 먹는다, 입안이. 일어났다. 백일동 일어났다. 야, 이거 특별히 말이 들렸어, 그게. 누구 할까요, 그냥? 자, 잘 보였습니다. 김승희가 젊은 사람들이 이거 자기가 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면 그래도 볼만한 가치가 있는 축 아니야? 그렇죠. 그 대신 이제 우리야 뭐 어제 여건이 좀 그래서 그랬는데 준비를 좀 잘해야죠, 물론. 밖에서 잔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니까 준비만 그래. 딱 잘하면은 뭐. 침낭 같은 거 잘 그렇죠. 활용해가지고. 네. 그런 영화, 서부 영화나 이런 거 보다 보면은 왜 하룻밤 이렇게 쉬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딱 모닥불 피고 옆에 딱 누워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별 보면서 이게 네. 무슨 서부형 이거 왕초도 안 해. 왕초 드라마 보면은 이렇게도 앉아. 너는 장말이 없니? 나는... 야 이렇게 된 거 수학적으로 1 더하기 1은 뭐야? 2. 친구 하나 더하기 친구 하나는? 그게 둘이야? 정세. 무한대야 무한대. 가능성. 나 이용해서 지식자라고. 한명 친구는 어떻게 됐어요? 뭐가? 한 명의 친구, 여섯 명의 친구 중에. 아닌데?
어휴, 저 배도 얄미워. 가져, 빨리. 이렇게 가면 돼. 여기서 해 졌잖아. 여기서 해 뜨고. 와. 여러분, 사슴봉 들어 놀러 오세요. 놀러 올 때 진짜 각오 단단히 하고 오셔야 될걸? 즐기겠다 하시는 분들 마음 단단히 먹고 사슴봉 들어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사슴봉도에서 은소이가, 은소이가 1번! 어? 오셨네. 어? 오셨네. 오셨네. 어머. 어? 감독님. 감독님 지금 오세요. 오른거리가 제가 갑자기 바로 일하세요, 감독님. 와, 와. 불 좀 쬐시죠, 감독님. 배터리가 없어. 근데 감독님도 배터리가 없대요, 봐. 지원이 형은요, 감독님? 죽었을 거라고 했어. 죽었을 거라고 했어. 지원아! 지원아! 은지원은 죽었어. 나는 소유야. 호텔이네. 호텔 좋아해. 호텔이야. 소리나 간지 이게 관이야 관. 관? 관. 아 진짜 많이 드셨어요? 복수심에 불 타서 왔건만. 이거 보니까. 그렇지 내 복수심에 불 타고 이렇게 하루 만에 돌아왔건만. 내 얼굴이 형이랑 다 비슷하잖아, 지금 우리. 형, 같이 잔 것 같아요, 우리. 5시에게 5시. 역대 최악이었다, 최악. 너무 추워서. 혹한기 데뷔 캠프보다 우리 더 심했어. 너무 추워서 눈을 딱 떴는데 새벽 2시야. 2시야. 아, 얼마나 불도 없어. 야,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파도 앞에서 잤는데 자고 일어났는데 입김이 안 나. 바깥 기온하고 몸 기온하고 똑같아 가지고. 하고 해미를 펼쳐주겠습니다. 예. 어쩌고 우리 그런 말을 했습니다. 비방은 비방이다. 방송에서 해도 될 게 아니다. 예. 비방송용이다. 우리 VJ 한 분께서 우리 이명아 감독님의 그 T자를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저 T자가 네. 저렇게 무시무시한 톤줄을 정말 몰랐습니다. 정말 나엔지 PD가 그리워집니다. 빨리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나 PD님 피토 쓰고 오시는 거 아니야? 피토. 우리 그 김태기스도 우리 그 어제 그 비방에 대해서 한번 그 전평을 하신다면 예, 한 번쯤 경험해 볼 거는 분명한데요. 그 데뷔는 확실히 좀 하고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렇죠. 그냥 무모하게 했다가는 큰일 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정한 공부는 자연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그런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푸른 바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길. 바람에서 물 좋고 사람 좋고 인심 좋은 삼중에서 올여름에는 대장도로 놀러 오세요! KBS 한국